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경선이 결정된 대구 지역 각 선거구별로 공천을 받을 최종 후보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 민주당도 총선 전략을 발표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진보 정당과의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총선 기획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총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하나는 대구 목세 비례대표 배정입니다. 민주당은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변화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 민주당은 중앙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구 민주당이 공당의 일원으로서 향후 4년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1석 이상의 국회의원 선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구 선거 승리만큼 대구 지역 비례대표 배출 또한 중요한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선 전략의 다른 하나는 진보 정당과의 선거 연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역 총선 후보자는 현재까지 모두 8명입니다. 이 중에서 대구 동구 을과 달서병 선거구는 진보당과 후보가 겹칩니다. 대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며 녹색정의당 등 다른 진보 정당과의 선거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 을의 경우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진보 진영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민주당도 12개 지역구에서 8곳밖에 후보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참에 우리 진보 세력, 진보당, 녹색 정의당 그리고 기타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진보 세력과 전체 연합할 계획을 갖고 실무적으로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진보 정당은 조만간 최종 합의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대구의 인구 소멸을 막을 미래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관리하자고도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